잉어과 어종인 라스보라 갤럭시의 학명은 셀레스티시즈 마르가리타투스입니다. 학명의 뜻을 살펴보면 셀레스티시즈에서 셀레스티스는 천국 혹은 지상 낙원이라는 뜻이며 이으시스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가리타투스는 진주를 품은 이라는 뜻인데 학명을 쭉 이어보면 진주를 품은 천국의 물고기가 됩니다. 야생 개체의 최초 발견은 비교적 최근인 2006년이었지만 발견 이후 학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라버츠의 추가 연구에 의해 2007년에 확정이 되는 듯 하더니 이후 지속된 연구를 통해 2008년 갤럭시의 발색 패턴과 뼈 구조가 다니오 쪽에 가깝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다니오 마르가리타투스로 진주를 품은 다니오라는 뜻의 학명을 가지게 되었고 해외에서는 세레시얼 펄 다니오 직역하면 하늘의 펄 다니오라는 통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라스보라 갤럭시의 고향은 미얀마 동부 지역인데 미얀마와 국경 근처인 태국의 북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스보라 갤럭시는 90% 이상이 국내 양어장 번식 개체입니다. 야생 개체와 인공 번식 개체 간의 외형적 차이는 없으나 인공 번식 개체가 세대 교체 없이 이어질 경우 붉어야는 수컷들의 지느러미가 주황색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연에서의 서식 환경이 특이합니다. 농사 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시 물을 받아둔 곳에서도 서식하고 브릭시아 등의 수초가 무성한 곳에서도 삽니다. 대개 서식 환경의 물 높이는 30cm를 넘지 않는 얕은 물입니다. 수명은 보통 2년 내외이나 간혹 3년 가까이 사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니오들과 다르게 번식 습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알을 흩뿌리는 형태로 산란하기 때문에 번식에는 실뭉치나 모스 등 흩뿌려지는 알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라스보라 갤럭시의 최대 크기는 2cm 내외로 소형종입니다. 암수 구분은 지느러미 크기와 색상으로 가능한데 수컷은 크고 화려한 붉은 띠가 지느러미 전체에 퍼져 있고 몸통은 검푸른색입니다. 암컷은 지느러미에 붉은 띠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 몸통의 색상도 연합니다. 초소형 물고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자반 정도의 수조에서 충분히 사육 가능합니다. 작은 크기답게 굉장히 소심한데 수초가 무성한 환경 그리고 부상 수초 등도 활용하여 그늘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습니다. 수온 적응 범위는 넓은 편이나 저온에 강하고 고온에 약합니다. 수온은 24도 정도를 유지하되 최대 26도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약산성 6.5에서 약알칼리성 7.5 사이의 수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pH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먹이는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다니오답게 소형 갑각류를 가장 좋아하고 이끼류부터 동물성 플랑크톤까지 다 먹는 육식 베이스의 잡식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사료 위주로 공급하는 수조에서는 배가 마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스보라 갤럭시는 한 번 배가 마르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국내 양어장에서는 100% 브라인 시림프를 급여해서 키웠기 때문에 브라인 시림프를 종종 먹이면 배마름 증상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형 물고기들과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만 타 어종과의 먹이 경쟁에서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단독으로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라스보라 갤럭시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